네, 지난 금요일에 쉬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또 일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날을 급작스럽게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죠. 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비가 좀 늘었습니까? 네,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이었던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4일 동안 대형마트 매출액이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한25.6% 증가했습니다. 네. 면세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5%, 백화점 매출액은 6.8% 늘었습니다. 이외에 놀이공원이라든지 야구장, 박물관 입장객 수도 한 30에서 60% 가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사대궁과 종묘, 이런 데를 찾는 관광객 수도 전주 대비 약 3배 정도, 서너 배 정도 늘었고요. 경축 행사와 각종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 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광복절 연휴 기간에 확실히 소비 경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가 굉장히 적지 않게 늘어났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네. 자, 이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과연 이 휴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공휴일 지정과 경제, 특별한 이런 저 관계성은 없습니다만, 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휴일은 부족했던 어떤 소비 여건을 확대해 주었다는 그런 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대비해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네.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야근도 많이 하고, 직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쓸 시간이 없는 것도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이 소득이 많은 만큼 그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그나마 근로자들이 좀더 여유 있게 돈을 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점을 좀볼수 있겠고요. 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번 공휴일이 계약되기 전에 가족 단위의 어떤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막바지 휴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소비 여건을 좀 확대해 주었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관계가 오히려 있어 보이네요. 네네.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공휴일이 좀 급작스럽게 지정됐던 탓에 전 국민이 휴일 혜택을 보지 못했잖아요. 한 네네. 절반은 출근하고 절반은 쉬고 이랬던 느낌인데. 그래서 충분히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놀았다면 더이 경제 효과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가 좀 미리 지정이 더 빨리 되었다고 한다면 또 미리 휴가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업무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임시 공휴일에 더 많이 동참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 결과에 말씀드린 그 수치보다 더 많은 그런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도 이제 이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어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던 와중에 네. 나온 대책이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또 공휴일이라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좀더 신중한 어떤 그런 정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측면에서는 좀 촉박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부는 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임시공휴일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임시 공휴일은 우리가 좀 우리 경제의 맥락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건다 공감하시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가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고 네. 내수 침체가 그 와중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어떤 대응책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을 두고 어떤 분들은 하루 쉬어서 몇 조 뭐 경제 효과가 날 것 같으면 뭐 한 뭐 열흘 쉬면 뭐 한 몇십 조 살아나겠네 뭐 이런 식의 내부적인 반응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현재 우리 경기가 수출 둔화와 함께 내수 침체가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의 어떤 큰 타격을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출 같은 경우는 대외 경기가 살아나야 좀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내수는 우리 경기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메르스 사태로 좀 타격을 받은 우리 경제가 단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소비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을 뭐 많이 공장을 돌려도 재고만 쌓이는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휴일 지정해서 뭐 기업의 공장을 중단해서 뭐 피해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 공휴일 지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소비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대응책이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뭐 경제 정책이요, 뭐 재정 정책이다, 환율이다, 금리다 좀 거시적으로 어렵게 다가왔는데 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임시공휴일을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겠지만요. 늘린다 하더라도 가계 소득은 결국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는데도 한계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소비의 요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시공휴일이라는 것을 무작정 이제 늘리자는 그런 논의는 아니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시공휴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지금 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경기의 돌파구를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말씀해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내수를 살리는 데는 결국 소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 위주의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부가 좀 어떤 것들을 더 마련해야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좀 다양하게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들은 야근에 특근에 또 학생들은 학원에 또 야간 자율학습 또 어머니들은 뭐 가사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가족 단위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우리 가정이나 가게에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좀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야근을 좀 줄이고 학생들도 사교육보다는 좀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뭐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스포츠나 문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건전한 가정의 소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비가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 차원에서 이제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에 쓸 돈이 이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전세라든지 집값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집값 안정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공급 대책들을 좀 마련해줄 필요가 있고요. 교육비에 있어서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공교육의 질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높인다든지 사교육 없이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평가 체제가 좀 장기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이러한 다방면적인 가계 중심의 어떤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조목조목. 어쨌든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만들어야 된다. 특정 정치인의 캐치플레이스였는데요. 그분은 지금 칩거 중이시지만 그때 그 캐치플레이스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내수도 있지만 또 관광 산업에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서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이 경제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이제 타격을 받은 만큼 해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관광객이 방안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통상 겨울에 추진했던 이런 그랜드 세일 행사를 앞당겨서 이제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이 우리나라의 또 경제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소비는 어느 한정된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관광객은 굉장히 그 숫자가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던 차에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것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국의 어떤 중추절에 이제 이런 국경을 맞이해서 그러한 우리가 그랜드 세일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좀 유인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와 뭐 홍보를 다양하게 좀 추진하면 아무래도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실추된 어떤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개선하고 중국 관광객의 어떤 유치를 통한 소비 활성화 또 자영업자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어쨌든 정부가 이번 연휴 효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정 공휴일 좋은 설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박사였습니다.